284점, 266점, 그리고 250점까지 계속해서 점수가 떨어졌어요. 나는 계속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떨어지니까 내가 진짜 바본가? 나는 안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많이 우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9살 직장인 이윤수입니다. 저는 2020년 6월부터 서울대학교 대학원 입학을 위해 탭스 공부를 시작했고요. 목표 점수는 327점이었습니다. 올해 3월까지 공부했으니까 약 9개월 정도를 공부했네요. 저는 9개월 내내 독학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하루에 주어진 시간이 3시간 정도밖에 없어서 인강을 듣는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신 하루에 할당량을 정해서 그 할당량을 꼭 지키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와우! 이게 제가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푼 문제집들이고요. 이 기본서를 풀 때는 하루에 청해, 그리고 문법, 어휘, 독해까지 한 챕터씩 풀었고요. 단어는 하루에 80개에서 100개 정도 외웠습니다. 이 구텝스 문제를 풀 때는 하루에 어휘 25문제, 독해 20문제 해서 이틀 동안 한 챕터를 풀고, 그리고 청해를 공부할 때는 하루에 한 챕터씩 문제를 풀었습니다. 단어는 하루에 여기서 추려서 나오면 130개 정도를 외웠고요. 제 공부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공부량이 적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 직장에 다니면서 주어진 시간 안에 할당량을 다 채워야 해서 항상 쫓기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었던 게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문제당 배정되는 시간이 적어졌고, 그 적은 시간은 자연스럽게 피드백의 부족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한 문제를 풀고 한글 해설을 보고 거기서 모르는 단어를 단어장에 기입하는 식으로만 피드백을 했는데, 컨설탭스에서는 그런 공부 방법이 상당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래도 할당량을 다 끝내고 잔다는 그런 안도감에 잠이 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공부는 그냥 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공부였지 진정으로 실력을 올리기 위한 공부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으로 탭스를 봤을 때 문제가 어느 정도 읽히기는 하나 끝까지 문제를 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문제 푸는 속도를 높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출 문제를 풀면서 타이머 트랜지션 하면서 한 문제씩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장에 가서는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감으로 문제를 풀고, 이전보다 문제를 많이 푼것 같으니까 느낌은 좋은데 막상 성적은 형편없이 나오는 과정이 반복되었던 거죠. 제가 327점을 목표로 하면서 모든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필요없는 욕심을 부렸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가 아니라 제 점수는 계속 떨어졌어요. 제가 2개월 동안만 탭스 공부하고 처음으로 본 탭스 성적이 291점이었는데, 저는 그 이후로 이번 성적 넘기기 전까지 단한 번도 291점을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284점, 266점, 그리고 250점까지 계속해서 점수가 떨어졌어요. 차라리 제가 불성실하거나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였다면 좀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번에 공부 안 해서 그래, 다음에 공부하면 잘 나오겠지 하는 마음이 스스로를 위로해줬을 거니까요. 그런데 저는 9개월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러면은 억울한 마음은 둘째치고, 난 진짜 바보인가? 나는 진짜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한테 요즘 나 영어 공부해서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몇 개월 동안 고작 50%를 계속 못하니까 나중에는 친구들한테 힘들다고 말하는 것도 부끄럽고 비참해지는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오히려 공부량이 줄었습니다. 맨 처음에 컨설테스트에서 한 문제당 30분에서 1시간 정도 피드백하는 영상을 보고, 에이, 내가 반년 넘게 공부했는데 저 정도는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때 하루에 기출문제를 20문제씩 풀고 했을 때였을까요? 그런데 하다 하다 안 돼서 컨설테스트의 공부법을 따라 했는데 그게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더라고요. 제 수준보다 낮은 공부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 오답 비율을 직접 적고 한글 해설을 바로 보지 않고 제가 다시 직접 해석해보는 과정을 거치니까,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분에서 계속 틀리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단어를 다 알아도 해석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이전에는 제가 기출문제를 풀면서 독해 한 20문제에 단어 130개 정도를 외웠다면, 컨설탭스를 공부하고 나서는 하루에 독해 6-7문제, 그리고 단어 30개 정도로 확 줄었죠. 오답 원인 부정은 자신이 부정하고 싶어 했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공부했는데 이런 기초적인 실수는 하지 않겠지, 이런 유치한 오류는 범하지 않겠지 했던 것들이 그냥 해석만 보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오답 원인을 지면에 쓰니까 내가 했던 유치한 실수들이 적나라하게 보여지더라고요. 이처럼 자신의 실제 모습을 찾고 단점을 찾아서 보완할 수 있다는 데서 오답 부정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핸드폰 단어장에 손수 기입한 단어가 한 16,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단어를 했음에도 내가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단어 때문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컨설탭스에 해석을 위한 문법 강의를 들으니까 그 안에는 단어는 쉬운데 해설이 안 되는 문장이 잔뜩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제 문제점을 찾은 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시험을 보기 전에 1, 2강 정도만 수강을 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주어와 동사를 찾고 수식어가 어떤 수식을 하고 있는지 화살표
10km를 넣는 정도의 훈련만 했는데 그 정도만으로도 이전에 읽히지 않던 문장들을 읽히고 옛날에는 한 가지 뜻으로만 해석이 됐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수강 후 2일 동안 기출문제는 하나도 안 풀었고요. 해석을 위한 문법에서 주는 연습문제, 그러니까 짧은 문장 한 30개 정도만 푸는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불안하죠. 특히 저처럼 주어진 시간이 있고 시간 안에 할당량을 다 채워야 하는 사람에게는 더욱이요. 하지만 공부란 게 오늘 할 걸 다 했다는 안도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 자신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불안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방법이 자신에게 다소간의 위안감을 주더라도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공부 방법을 찾고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해에서는 노트테이킹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물론 노트테이킹은 자신이 까먹을 정보를 거기다 적어놓는 이유도 있겠지만 무언가를 쓰면서 들으니까 더 집중해서 듣게 되고 정리도 잘 됐던 것 같습니다. 탭스가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가 다르게 배정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모의고사를 풀면은 점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뿐더러 그 점수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를 풀어놓고 점수가 잘 안 나오면 아, 이번 모의고사는 어려웠으니까 실제 점수는 더 잘 나올 거야 라는 식으로요. 실제로 모의고사가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요. 자신의 대한 변명이 많아지면 원래의 습관을 고치지 않으려는 마음도 커지고 그러다 보면 자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발전하지 않는 쪽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시험을 보면은 그런 변명의 여지가 싹 사라지죠. 아, 내가 이번에 시험 잘 본 것 같았는데 성적이 안 나왔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 내 공부법은 어떻게 바꿔야 할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실제 시험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실제 시험을 볼 때마다 공부법을 새로 바꿨던 것 같습니다. 저 진짜 영어 못하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수학보다 영어를 더 싫어한 영포자였고 대학교 때도 원서 대신 번역서만 읽어보면서 영어 공부를 피했습니다. 거의 9년 만에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는데 수식어는 뭐고 보어가 뭔지 탭스라는 시험도 생소한데 공부법은 또 다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 하나도 몰라서 너무너무 막막했습니다. 남들은 6개월이면 된다는데 나는 아무리 성실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고 쌓여있는 책들이 원망스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저도 이렇게 후기를 남기고 있네요. 550점이나 450점은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327점은 누구라도 열심히만 공부한다면 도달할 수 있는 점수인 것 같습니다. 탭스는 많이 공부하는 것보다 똑똑한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한 시험이니만큼 여러분들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공부 방법을 시험해보고 또 새롭게 단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꼭 목표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